이번 시간은 실무편 마지막 강좌 장부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전표 입력이 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장부로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거래 내용 확인 시 전표가 아닌 장부에서 조회하여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시험 시 장부는 해당 답안을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조회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시험 시 재장부 조회 대상이 되는 장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출납장. 현금 입출금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 현금 입금액은 얼마인가? 6월 중 현금 출금액은 얼마인가? 6월 30일 현재 현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회하고 싶다면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정별 원장은 현금 외에 계정 과목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현금은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그 나머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계정별 원장에 대해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월 말 현재 받으러면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걸 알고 싶다면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총계정 원장의 올별은 계정 과목에 관한 질문 중 올별로 가장 많고 적음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총계정 원장이므로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중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접대비, 복류생비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총계정 원장의 올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잔액 내용 탭을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고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거래처별 계정 과목을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가장 많은 거래처의 코드는? 이런 거 물어볼 경우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계표는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명칭, 예를 들어 판매비와 관리비, 이 통합명칭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일 단위로 찾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일 단위는 최대 31일까지 조회가 되고요. 여섯 번째 있는 올 개표는 보시면 내용이 비슷한데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명칭 등에 대해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올 단위로 이게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자, 올은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 개, 5번하고 6번은요,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메뉴 안에 들어있습니다. 통합명칭으로 조회하고자 할 때 1단위라면 1개표를, 올단위라면 올개표를 쓰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해당되는 거래가 현금 지출 거래인지 현금 지출이 아닌 거래인지에 관해서 알고자 할 경우 1단위라면 1개표, 올단위라면 올개표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된 복리후생비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1단위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1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또 뒷부분, 복리후생비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그랬으므로 1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표하고 올개표는 해당되는 일자, 해당되는 올자에 발생된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회가 되고 그 조회될 때 자료를 현금으로 발생된 것하고 현금이 아닌 걸로 발생된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은 1단위로 물어보니까 1개표고요. 만약에 올 단위로 물어봤다면 올개표로 조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3월부터 6월 중
공유생비 현금 추출액은 얼마인가 그럴 때는 올개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6월 1일부터 6월 15일 중 공유생비 현금 추출액은 얼마인가 그럴 때 일개표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에서 해당되는 그 일개표 월급표에 들어가셔서 거래가 발생된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면요,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는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 명칭에 관해서 누계 금액에 관해서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 명칭, 예를 들어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한 것 중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 이렇게 누계된 상태로 물어볼 경우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합계 잔액 시산표는 결산, 정리, 수정분계 시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등을 조회할 때 사용하므로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자료를 조회할 때도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제표는요, 재무제표에 관해서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시험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 몇 줄 좀 그어주시고요.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말 대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재무제표는 비교식이기 때문에요, 전기말하고 당기께 동시에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전기 대비 얼마 증가했냐, 감소했느냐 이런 질문이 혹시 나온다면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합계잔액 시산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채권의 장부금액,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장부금액은 얼마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예를 들어서 차량운반구, 비품,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재무제표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 하면 이쪽입니다.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거죠. 건물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금액을 재무제표에서는, 즉 재무상태표에서는 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합계잔액 시산표라면은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3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계산기 사용 없이 곧바로 알고 싶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또한 6월 말 현재 전기말 대비, 이렇게 전기말 대비로 물어본다면 이럴 때도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요, 해당되는 장부를 직접 보면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현금 출납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관리에 현금 출납장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하시면 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현금 입금된 거하고 출금된 거 그리고 잔액을 알고 싶다 그러면 기간에 1월 1일부터 1월 10일을 쓰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현금 입금된 거는 입금란에 올개를 보시면 되고 현금이 출금된 거는 출금란에 올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잔액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잔액란의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정별 원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관리에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장부이므로 알고 싶은 기간을 입력하시고요. 계정 과목을 넣는 건데 계정 과목에 현금이 아닌 나머지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1월 1일부터 1월 15일을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 두 곳에다 외상 매출금을 두 번 치시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내용을 보면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거래 한 건이 보입니다. 1월 10일 차변 외상으로 판 거죠. 외상으로 판매했으면 차변이니까 차변란을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대변의 금액이 대변의 금액이 있다면 그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겁니다. 차변에는 외상으로 판 거, 대변에는 외상으로 회수한 거죠. 해당되는 장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방법도 중요하니까 화면을 잘 보시고 이게 판단해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답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총계정 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은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주로 시험 보실 때는 월별로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가장 적게 발생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을 클릭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별하고 일별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 월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복리후생비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기간을 입력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을 두 번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비용이니까 금액이 차변에 있겠죠? 비용의 발생 차변이므로 차변의 금액을 보면 한 번에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문에서 보시면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금액이 137,05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고 확인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처 원장하고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입니다. 시험 보실 때 대부분 거래처 원장을 많이 사용하므로 거래처 원장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거래처 원장 장부가 나옵니다. 내용은 잔액, 내용 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잔액 탭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기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치시고요.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1월부터 6월 중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혹시 그렇게 질문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치고 외상 매출금을 넣은 다음에 거래처란 두 곳에서 전 거래처를 조회하고자 할 때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두 번 치시면 됩니다.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직접 그 특정 거래처를 선택해가지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메시지가 뜨고 있으면 있다고 나타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전거래처를 조회하는 경우도 나오므로 전거래처 조회해서 풀어라 라고 그런다면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 두 번 친다는 거. 그러면 1월부터 6월 30일 사이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모든 거래처가 뜨고요.
거래처에 잔액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그러면 한눈에 잔액란을 보면서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경우 거래처 온장 또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온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잘 보시고 계정 과목과 거래처가 제시됐다면 계정 과목 넣고 거래처 제시된 거래처를 두 번 넣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 넣고자 할 때는 코드번호를 모르니까 풍선 녹음말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거래처 이름을 쓰거나 또는 밑에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거래처 입력 자리에서 엔터 엔터 이렇게 두 번 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일개표, 올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위로 조회할 때는 일개표고 올단위로 조회할 때는 올개표인데 주로 통합명칭으로 물어보거나 또는 현금으로 발생된 거, 현금이 아닌 걸로 발생된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개표하고 올개표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올개표를 보고 싶다면 올개표 탭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니니까 방금 봤던 계정별 온장 총계정 온장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조회할 수 없어요. 계정 과목으로 조회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럴 경우 일개표나 올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일개표나 올개표는 하루 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거래가 발생된 계정 과목을 쭉 위에서 아래로 보여주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그리고 그 계정의 통합명칭들 당좌 자산, 뭐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로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도록 파악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판관비 전체 금액 이렇게. 그리고 질문에서 판관비 1월부터 6월 사이에 현금으로 얼마 발생했고 현금이 아닌 걸 얼마 발생했느냐 혹시 이렇게 질문한다면 현금으로 발생된 거는 현금란을 현금이 아닌 걸로 발생된 거는 대체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도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발생된 거 얼마고 현금이 아닌 걸로 발생된 거 얼마냐 물어볼 때도 이렇게 현금란 대체란을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비용이니까 차변에 금액이 찍혀 있는 거고 그 금액이 숫자 하나만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현금 대체로 찍혀 있어서 보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지출된 거 얼마냐 그래서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6개월 동안에 복리후생비만 찾아서 현금 출금된 금액을 계산해야 되니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개표, 올개표 오시면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것이고요. 주로 결산의 예비 절차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산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장부조회 풀 때는 누계된 금액으로 물어볼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까지 복리후생비 얼마 발생했느냐, 6월까지 얼마 발생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합계잔액 시산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누계에서 알고자 하는 달과 일을 입력하는 거니까 5월 말까지 알고 싶다면 5월 말을 쓰시면 되고 6월 말까지 알고 싶다면 6월 말을 쓰시면 되고요. 뭐 말이 아니고 6월 15일까지 알고 싶다면 6월 15일 이렇게 쓰면 6월 15일까지 발생된 거래 내역을 누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재무상태표는요. 재무상태표하고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재무상태표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전기말 대비 자산의 증가액, 즉 예를 들어서 당좌자산 증가액은 얼마고 또 유동자산의 증가액은 얼마고 또 유동부채의 증가액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말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액 감소액은 재무 상태 대비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 수익 비용은 손익 계산서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예,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시면 이 재무 상태표는 프로그램에서 비교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하고 단기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말 현재 전기말 대비 유동부채가 얼마 증가했느냐 그러면 해당되는 기간에다가 3월을 치시고 유동부채란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전기께 보이고요. 전기의 결산을 했으므로 전기말 자료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달을 쓴 단기의 자료가 보입니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하고요. 또한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그럴 때 계산기 없이 곧바로 해당되는 금액이 표시가 되고 있으므로 한눈에 보기 편합니다.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는 장부 금액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외상매출금 잔액이 지금 화면에서 950이고 받을 수 없을 걸로 생각되는 대손충당금이 65,000원인데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바드럼 잔액에서, 바드럼이군요. 바드럼 잔액에서 대수충당금 잔액을 빼가지고 옆에다 표시해서 장부금액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을 볼 때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으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채권에 대한 장부금액을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물어본다면 그 장부금액이 계산돼서 표시되므로 보기 편하다는 거예요. 시산표에서 보시면 결산할 때 많이 보는 게 시산표인데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죠. 뭐가 불편하냐면 방금 본 그 바드럼의 장부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바드럼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의 잔액 이렇게 빼서 계산기로 써야 되니까 약간 불편한데 이 재무상태표는 다 보임으로 한눈에 보임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지금처럼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재에 있는 실력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가 한일상사입니다. 한일상사로 회사를 변경해 주시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2분기 말 현금 잔액은 1분기 말 현금 잔액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였나? 자, 그러면 2분기 말의 현금 잔액과 1분기 말의 현금 잔액을 각각 구해서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얼마나 감소했냐라고 그랬으니까 1분기 말부터 조회 보겠습니다. 현금 잔액에 대해서 알아야 되므로 현금 출납장에서 보면 되죠. 현금 입출금 잔액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면 현금 출납장입니다. 자, 기간에 첫 번째 1분기 말 날짜 3월 31일을 두 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잔액을 봅니다. 그 잔액을 써놓으시거나 또는 계산기에다 찍으시고요. 두 번째, 2분기 말을 입력합니다. 6월 30일. 잔액이 보이죠? 예. 자, 그러면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는데 2분기 말의 금액이 1,597,500원. 그 다음에 1분기 말의 금액이 911만 500원이죠? 계산기로 빼시면 되겠네요. 시험 보실 때 계산기를 지참하시는 거고, 혹시 계산기를 지참 못했다면, 프로그램 메뉴 하단에 보면 계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계산기 버튼을 띄워서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기 말에서 지금 1분기 말을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 말의 금액을 클릭하고 Ctrl C를 눌러요. 복사거든요. 그리고 계산기 금액란에다 Ctrl V를 눌러서 붙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 더하기를 빼기로 고치시고요. 1분기 말의 금액을 Ctrl C 클릭해서 복사하고 그걸 계산기에 옮겨놓고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으면 그 감소한 차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608만 7천 원이죠. 자,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외상매출금 매출 건수가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문제를 보시면 외상으로 물건을 가장 많이 판 달, 그리고 그 금액 얼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몇번 팔았는지 그 건수를 알아내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상세히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은 현금이 아니고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 계정별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장부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고요. 기간에 6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란 두 곳에 외상매출금을 두번 입력해줍니다. 코드번호 알면 108번, 108번 넣으시고 모르면 이 풍선 도움말을 눌러서 외상이라고 쓰거나 외상매출금을 눌러가지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매출은 차변을 적는 것이므로 외상매출금 장부 차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판 거래는 8월하고 11월에 있고요. 지금 8월에 두건 팔았고 11월에 한건 팔았으므로 외상매출금 매출 건수가 가장 많은 달 8월.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8월에 올계를 보면 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질문을 보시면 계정 과목의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거래처 원장 또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시고요. 잔액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잔액란으로 봅니다.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경우에는 내용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액란에 날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그랬으므로 11월 30일을 두번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을 넣고요. 거래처는 거래처를 지목한 게 아니죠. 즉 11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어느 거래처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거래처의 잔액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래처 이름하고. 자, 그럴 경우 모든 거래처를 조회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쳐주면 돼요. 첫 번째 칸에서 엔터 치고 두 번째 칸에 가서 또 엔터 치면 거래처 등록에 등록된 첫 번째 거래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거래처까지 전부 조회해서 잔액을 볼수 있습니다. 잔액이 있는 거래처가 떴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잔액이 있는 거래처는 코드번호를 원하고 있으니까 101번 마포헬스고요. 그 금액은 7,668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통합된 이름입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이 아니므로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해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 질문을 잘 보시고 1월부터 6월 달로 물어보고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보면 올계표에서 조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올개표를 클릭하기 위해서 일개표, 올개표를 누르시고요. 올개표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1월부터 6월을 칩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계란을 보시면 발생된 전체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1849,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외상매출금 발생이 가장 큰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된 달은 어느 달이고 그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므로 물어보는 게 옳로 물어보면서 그 계정 과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에 관해서 올별로 가장 많고 적음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총계정 원장에서 줘야 한다고 그랬죠. 총계정 원장을 클릭하고 답을 찾으시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6월부터 12월까지 치시고 외상매출금을 두 번 넣으면 자료가 보입니다. 외상매출금 발생이라는 말은 외상으로 판 걸 물어보는 것이므로 차변을 보시면 되겠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자료로 봤을 때 8월하고 11월에 외상으로 물건을 판 발생액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11월이 되겠죠? 예, 11월에 8월에 비해서 훨씬 금액이 크고 그 금액은 7,668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말 유동부채에 비하여 당기 2015년 8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얼마 증가했는가? 질문을 보시면 정기말 대비로 물어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부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정기말 대비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줘야 하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월이라고 치시면 당기 8월 말에 자산부채 자본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정기권은 자동으로 보입니다. 정기 말걸로. 예. 예, 재무상태표는 말에 작성하는 거니까. 그러면 유동부채니까 아래로 조금 내려가셔서 유동부채 부분을 보시면 정기 말의 금액과 당기 말의 금액을 볼 수 당기의 8월 말의 금액을 볼 수 있는데 예, 8월 말의 유동부채 금액에서 정기 말의 유동부채 금액을 계산기로 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755만 6천원 빼기 3,005만 6천원을 하시면 2,75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계산기를 쓰시면 되겠고 계산기는 밑에 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통신비는 얼마인가? 지금 보시면 통신비 현금 지출액 물어봤으므로 가장 빠른 거는 올개표입니다. 올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현금 출납장에 가시면 만약에 거래가 많을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출금된 것 중에서 통신비만 찾아서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래가 몇 건 안 되면 얼른 찾아서 더할 수 있겠죠. 올개표에 가면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개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올개표로 바꾸시고 1월부터 6월까지 치신 다음에 통신비를 찾아서 현금란을 보면 되는데 금방 보이죠? 164만4,500원이라고. 시험 볼 때 답만 찾으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장부는 어떤 장부 쓰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장부를 골라서 줘야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조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을 한 겁니다. 학습한 그 장부 중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장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많이 나왔습니다. 계정별 원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개표, 올개표 많이 나왔습니다. 총계정 원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험에 분계장이나 그 다음에 메인 매출장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현황 전표출력
이런 거는 시험 보실 때 출제 대상이 아니므로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상 장부 조회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